여기 월딩은 그렇게 되나? 아, 여기 월딩은 풍물이 가네요. 아, 네. 그래서 다행히 다행이다. 월딩이 이렇게 붙은 형태라가지고 바로 그냥 풍물이 붙어낸 거랑 다 일단 이쪽 붙여서 해야 돼요. 여기로 열어도 이쪽 공간 확보해야 되니까 여기로 열더라도 여기를 붙이고 이쪽을 열더라도 이쪽 붙여서 어쨌든 요것만 아, 이게 그런 자국이라는 거구나. 이게 다 자재들이네. 우리 타일 안 했잖아. 그냥 놔둔 건가? 그치? 이건 우리 타, 이게 우리 타일이야. 예쁘다. 예쁘다. 이거 좀 똑바꿔도 되겠지? 그렇겠지? 엄마 끊겨있고. 여기 연필 자국도 있고. 그렇지. 진짜 이거는 잘했다, 그치? 6cm. 한 14cm 나오겠다. 보니까 아 면벽이네 진짜. 그래. 맞네. 괜찮겠지? 괜찮지. 그치. 그 단열은 나중에 해볼지 하던가. 이게 폼으로 찼네. 이게 폼이 이렇게 찼다 그치? 맞네. 한번 우리 안 달기로 했는데. 아니요, 저희 코너 3판 다 뺐는데. 그래서. 네. 뺀 금액이 있잖아. 네. 해가지고 같이 들어서 한 번에 몰아가지고 교체하는 걸 다녀가거든요. 예, 비용도 한번 드릴게요. 고향을. 내일 내일 가고 들어오기 전에 할 거예요. 아. 네네. 그쪽에서 파손을 그렇게 한 거예요? 한 거지? 네네. 샤시를 철거를 하면은 여기 집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는 좀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여기 말고도 안 보이는 곳에서 몇 군데 있었거든요. 그래서 보강을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건 여기가 심하네요. 네. 위에 있는 원래 저기 샤시가 다 붙어있었는데 그 다음에 깨져서 그렇거든요. 와,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났습니다. 진짜 유튜버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혼란스러운 그 상황에서 진짜 하나도 찍을 수가 없었어요.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혼란이니까 뭐 거치로 하지 않는 이상 저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힘을 내서 아자아자 내일 화이팅. 이상 화이팅.